자, 이번에도 수타 화물간 충돌 원인 불명이네요. 사고 면책 여부. 자, 이것도 역시 자물간 접촉이죠. 자물간 접촉. 그죠? 덮어자 콘초 중에서 지금 이거 역시 덮어자 콘초가 항상 문제가 많죠. 덮어자 콘초. 이 콘이 굉장히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될것 같은데요. 근데 콘은 의외로 생각보다는 질의가 많이 없네요. 자, 자물간의 접촉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. 자물간의 접촉, 그 다음에 수타 화물과 함칸 간의 접촉. 그런데 이제 이 사례에는 보게 되면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고요.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이두 가지가 결부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한번 봐볼까요? 아, 양성면 소재 저온 창고에서 적재물 배요, 배. 배 16바레트를 적재하고 결박 후, 야, 결박을 했습니다. 결박을 했습니다. 자, 결박을 했으면, 포장, 그런데 이게 지금 적인 아니에요. 안심운송 특약은 가입 안 됐어요. 그러니까 덮어자에서만 지금 면부책을 따지면 되고,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, 결박하고 했기 때문에 덮개 문제는 또 아닐 것 같아요. 넘어진 문제니까. 덮개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. 그러니까 덮포자 중에서 포자 두 가지 문제 같습니다. 출발하여 하차지에서 도착하여 윙을 개방한 바 적재물 네 바레트가 여섯 개 중에 네 바레트가 적재함 내에서 넘어져 파손되었고 나머지 열두 바레트는 수타 화물간 충돌. 그래서 열두 바레트는 수타 화물간 충격이 돼 있고요. 네 바레트는 넘어졌네요. 그런데 이 중간에서 단보 차량은 충돌이 없었네요. 없었습니다. 원인 불명으로 이렇게 넘어지고 사고가 나면은 이건 어떻게 될까? 그런데 늘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면책 사유는 덮포자 지금 문제가 덮개 면책 그다음에 포장 불완전 그다음에 미결박 미고정, 포미미, 그랬죠? 그 다음에, 자물간 접촉, 콘, 초 하는데,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, 이거 먼저 하나 있습니다. 먼저 해볼까요? 자, 첫 번째, 포장 불완전에 해당되는 거 한번 봐보겠습니다. 포장 불완전은 아닙니다. 왜냐하면 포장 불완전이라고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포장 불완전은